네, 오늘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공기도 탁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가연 캐스터. 네, 아침 출근길 이곳 서울의 하늘은 잔뜩 흐린 가운데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남과 전남, 제주 곳곳은 비나 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전국에 눈비 소식이 있어서 나오실 때 우산 잘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칠곡과 합천, 제주 산지로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남부지방에, 오후까지 제주에 눈과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는 중부지방에 눈비구름이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 제주 산지에는 최고 10cm, 남부 곳곳에 최고 5cm, 강원 내륙에 많게는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기온이 높아 비로 바뀌어 내릴 수 있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에는 1mm 안팎의 비가 살짝 내리겠습니다. 남부 지방과 제주는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공기도 탁하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충북의 대기질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부지방과 광주, 전북은 하루 평균 공기질 나쁨 예상되고요. 대구와 경북은 오전에, 전남과 제주는 밤에 먼지 수치가 오르겠습니다. 이 시각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도로 추위 없이 온화합니다. 낮 기온은 서울 5도, 대전과 전주 6도 등 어제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 영하 3도로 떨어지는 등 반짝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날이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